일본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한 해에 인구가 51만 명이 줄었어요. 도토리현 인구가 55만 명인데 도토리현에 맞먹는 51만 명, 현 하나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 것과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일본은 아이 키우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좋은 환경입니다. 결혼하기도 좋은 환경이고, 뭐 집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방 하나 얻어서 신혼생활 시작해요, 일본은. 그리고 교육 시키는데 학원비라든지 이 과외교육 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아이 낳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젊은 남성들이 아예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아이돌 그룹 팬이 된다든지 야게임, 야애니 이런 야동 이런 거에 빠지고 그냥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졌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출산율이 저하됐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키우는 이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출산율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도 아직까지도 이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성 자체가 싫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결혼하려면은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차도 좀 좋은 거 타야지 여자들이 알아주고 이러니까 괜히 카푸어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과외다 학원이다 돈이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내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죠. 일본의 출산율 저하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궤를 달리한다. 일본은 정말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아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아예 못 느끼게 돼버렸어요. 여성에 관심이 없어요. 일본 여성들은 그래도 남성들한테 관심 있고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일본 남자애들이 지금 큰 문제예요. 아예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애들은 차도 이제 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지하철 있잖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자동차 내수 시장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매년 50만 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래도 원칙과 공정이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사회를 정하고 정의롭게 다시 만들어 나간다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출산율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요. 일본이 망해가는 징조 같은 게 여기저기 보여지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일하는 업무 태도, 한심한 수준이라는 거. 후쿠시마현 바다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지진계가 고장이 나서 기록을 못했대요. 이미 고장나 있었던 거였는데 그것조차 발견도 못해내고 지진을 탐지도 못하고 기록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이 있었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 내에 지진계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지난해부터 고장나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수리 등 대응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도 아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장나 있던 것을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대요. 근데 수리 등 대응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위기감조차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위기예요. 수십 년째 삼성전자 망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한다, 지금 이 순간도 위기라고 전 국민들이 의식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똥줄타게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고 지진에 대한 위기도 높고 위기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기의식이 없어요.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국가 재난이 일어난 발전소의 지진계조차 망가진 거를 알고 있었지만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이죠. 안전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 조사를 질질 끌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잔량이 아주 적게 남는 특수주사기를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 특수주사기가 중소기업청과 삼성전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주 협력을 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회의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시제품까지 나왔어요. 4일 만에 시제품이 나왔지만 일본은 니프로라는 회사에서 특수잔량 주사기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증산, 양산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띵까띵까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이거 뭐 몇만 대 생산하는데요, 증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또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산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미 개발까지 완료해놓은 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걸리고, 우리나라는 없었던 제품을 설계에서부터 시제품까지 4일 만에 개발을 완료해냈다는 걸 보면 일본은 이미 망한 나라, 한국은 발전해갈 나라라는 걸 느껴지시죠. 일본은 시키지 않은 건 안 해요.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라면은 이런 코로나 이 사태가 발생하고 백신이 대두하고 이러면은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주사기만 생각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도 대비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정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친일 정권, 친일 교육을 통해서 거의 100년 이상 세뇌를 받아왔어요. 일제가 대단하다, 일본인들은 선진 시민이다,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하고 공공시설을 아끼고 품질 최우선, 원칙, 장인정신, 깨끗한 거리 이런 것만 주입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세뇌였던 것일 뿐이에요. 지금 품질이 좋지 못해요. 요 다나카 에어백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에어백 생산업체로 유수의 업체였습니다.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었어요. 일본 시장 40%, 전 세계
에어백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었던 살인 에어백으로 파산을 했죠. 이게 에어백이 터질 때 그 안에 금속 파편이 튕겨나와서 그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리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대응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년 동안 법정 안전 기준을 미달한 제품을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출하를 해왔었던 거예요. 일본이 눈앞에 보이게만 딱 보여주고 그 순간에 책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절대 장인정신 아닙니다. 우리가 속아왔던 겁니다. 이런 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국책금융기관서 무더기 서류 조작 파문 직원 813명 징계. 국가기관에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뭐 GDP나 여러가지 수치 같은 것도 다 조작입니다. 코로나 사태 확진자 수도 다 조작이에요. 일본은 조작의 나라예요. 조작, 은폐, 날조, 왜곡. 우리가 잘못 알고 속아왔던 거예요. 탈세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은 또 현금 사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온 거는 뭐 다 탈세를 하셔야죠.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이 조그만 가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탈세는 생활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탈세는 또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합니다. 대기업들도 다 탈세하고 또 분식회계, 분쇼크라 그러는데 분식회계도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정부 당황케 하는 품질 조작 스캔들, 무너지는 세계 최고의 명성, 제조업 일본의 망신, 고베제강 70년대부터 품질 데이터 조작, 일본 도레이도 품질 조작,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62만 대 연비 데이터 조작 시인, 닛산 스바루 무자격자의 완성차 검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미쓰비시 연비 조작, 일본 GDP 성장률 조작, 닛산 자동차 무자격자 품질 통과, 도시바 3회 연속 분식 회계. 이 분식 회계라는 게 장난을 친 거예요. 대기업이 돈을 못 벌었는데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고베제강 10년 이상 데이터 조작, 올림푸스 분식 회계, 스바루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조작 1,800건 확대, 30년 전부터 무자격자 품질 검사, 후지제록스 분식 회계, 국책금융기관 서류 조작, 일본 농협 소고기 날조, 도요 고무 아사히카세이 날조, 미쓰비시 전선 품질 데이터 조작, JDI라고 있죠. 재팬 디스플레이. 국가 지원금을 횡령했어요. 다카다 에어백 파산 신청했고, 도레이 품질을 조작해서 납품하고 제품 데이터도 조작했어요. 일본 전력 품질 데이터 조작, 히타치 화성 납축전지 데이터 날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가 너무너무나 조작을 많이 하고 은폐를 하고 날조를 하면서 품질이 대단한 척하면서 버텨왔던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워낙 서구권 국가들이 이 똥손들이 많았어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수십 년간 일본만, 중국은 공산주의 때문에 잠자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식민지 그리고 전쟁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또 일본이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그래도 아시아인들이 성실하고 또 대량 생산할 때 품질 같은 거 관리를 잘하고 이 쌀농사 짓는 나라들이 이 품질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계절별로 농사를 져야 되고 그래서 산수 수확도 잘하고. 또 일본이 한중일 중에서 가장 모자라고 떨어지는 애였는데 서구 산업화를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였었죠. 수십 년간. 근데 이제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나라도 원래의 이 실력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고 이러면서 실력이 그냥 뽀록이 나는 것일 뿐이에요. 서양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까지는 품질이라든지 대량 생산 이런 거에 있어서 대충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미국 차들도 그랬고 미국 유럽의 전자제품들도 일제에 비해서 대량 생산의 소질이 좀 적었고 품질 관리도 일본보다는 좀 못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수천 년의 문명을 자랑하는 진짜 실력자 중국 형님 한국 형님이 이제 대두하니까 이제 찌그러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실력이 보여지는 거죠. 한국이 이제는 앞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착각, 환상 속에서 일제가 품질이 좋다는 것이었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전자업체들의 경쟁자는 일본 업체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결정타가 일본의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 시스템이란 게 이 와라는 겁니다. 화, 평화의 화자. 이 와라는 질서 시스템 안에서 일본인들은 천황이라는 구심점을 가운데 두고 각 개개인들이 주어진 궤도만을 도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직업, 주어진 수준 요거에 맞춰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하고 사는 겁니다. 요게 일본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천수백 년간 이러한 와 시스템으로 일본은 사회를 유지시켜 왔어요. 요 궤도를 벗어난 들은 그냥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요 주어진 궤도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2대, 3대, 4대를 걸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겠습니까? 일반적인 진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평생 칼만 갈아요? 100년, 200년, 300년 다른 것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설치면서 와의 질서를 지키도록 강요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일만 해서 장인 정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천수백 년간 일본을 유지하던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게 언제냐면요. 고이즈미 전 총리 때, 이 펑콜셋자의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좌측에 유리한 언제든지 쉽게 고용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또 정사원이 아닌 계약직, 파견직 사원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이제 일본의 산업을 지탱해왔던, 제조업을 지탱해왔던 이러한 종신고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종신고용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기업이라도
맘만 먹으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정사원이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이후에 각박한 아주 살벌한 카레 문화 속에서 천년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주군을 충성하고 모시고 살면 밥벌이 잘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한 가지 일만 계속해야지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한 장인 정신의 문화도 산업의 각 분야에서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의 업무 스킬, 컴퓨터 조작 능력, 일하는 수준, 장인들 없어요. 정말 일을 너무너무 못합니다. 와의 질서 속에서 살던 일본인들은 2차 산업혁명 시대 정도까지는 경쟁력이 있었죠. 대량 생산을 해서 품질을 잘 관리해서 많이 파는 이런 거는 잘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러한 와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까 품질 관리 잘 못했다가 목이 잘려버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잘리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점점 장인정신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이러한 대량 생산만 잘하던 요 와 문화에서 살았었던 일본인들이 요 와 자체를 와해시켜버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주 훌륭한 업적 때문에 지금 정신이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맹한 애들이 천재예요. 얘 좀 정신줄 났네. 눈빛이 아주 이상하다. 이런 애들 꽤 많습니다. 특히 아키하바라나 이케부쿠로 야엔이 아이 좋아하는 애들이 모이는 이런 성지 가보면 눈빛 풀린 이상한 애들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좀 모자란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1,900년간 이어져 왔던 와사상의 폐해고 그렇지만 그런 애들도 종신고용 시스템이 있던 와 체계 안에서 죽음만 믿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았던 이 시스템 붕괴가 되면서부터 더 이상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품질이 좋다는 허상도 조금씩 버려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JD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이 자동차 품질 조사 평가하는 기관에서 2019년 발표를 했던 건데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라고 IQS라고 있잖아요. 신차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 기아, 현대가 1, 2, 3등을 차지했어요. 빨간색 네모 친 게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초기 품질 조사에서 1, 2, 3등이 한국 거예요. 이 파란색 친 게 일제차입니다. 이 업계 평균을 올라가고 있는 게 닛산이랑 도요타. 렉서스는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도요타라고 칠게요. 닛산과 도요타만 그래도 업계 평균을 좀 올라갔지 나머지 마스다, 혼다, 인피니티, 어큐라, 스바루, 미쯔비시 모두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신차 품질만 좋지 내구성이 좋냐 이런 소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찬양해줄까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구성을 또 보면요, 이거는 2020년 작년에 JD 파워에서 조사한 VDS 자동차 차량 내구성 조사죠. 내구성 조사에서 1등이 제네시스예요. 전 차종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100포인트 미만을 기록한 거죠. 근데 내구성 수년간 차를 타봐도 분량이 가장 적게 나오는 차가 2020년에는 제네시스였어요. 그리고 현대 기아도 업계 평균을 이제 내구성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네모 친 거. 근데 나머지 닛산, 어큐라, 혼다, 미츠비시, 스바루, 인피니티 업계 평균을 내려갑니다. 현대 기아보다도 이제 내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닛산이든 혼다든. 그리고 닛산, 혼다의 고급 브랜드인 어큐라, 인피니티도 그냥 일반 차량 브랜드인 현대 기아보다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품질이 세계 최고라는 환상을 이제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보다 자랑했던 게 품질 요거였는데 일본 전자제품 써보세요. 좀 제발 좀. 그러니까 지금 100년 동안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제가 대단하다는 장인정신이라는 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핸드폰 써보세요. 개판입니다. 반응 속도도 느리고 별로 게임도 안 하는데 앱도 별로 안 깔았는데 중간에 먹통이 되고 텔레비전은 두꺼워요. 무겁고 뒤가 도톰하고 베젤도 두껍고 일본 전자제품 내구성 좋지 않아요. 디자인도 후지고 성능도 구리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일본 전자제품 국산보다 더 비쌉니다. 훨씬.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의 유토리 세대를 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이제 일본을 망조에 들게 하는 애들이에요. 일본인들은 꽉 쥐어주고 좁은 곳에 몰아넣고 노예처럼 막 주입식 교육, 쯔메꼬미 교육이라 그러는데 주입식 교육시키고 강하고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말을 잘 듣고 잘 복종하고 잘 따르는 이런 민족성이 있고 우리는 반대로 풀어주고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러면 우리는 더 실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친일 사학재단, 친일 잔재들이 많이 남아서 우리는 친일 교육을 받고 주입식 교육, 구타 이런 걸로 이제 안 맞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 같은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를 다녔었죠. 근데 일본이 그런 주입식 교육을 이제 안 하고 자율성을 강조하고 애들한테 공부도 너무 많이 안 시키고 이런 거를 실시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를 유토리 세대라 그러는데 얘들이 너무너무나 한심한 세대인 거예요. 일본에서 직장인들 뭐 과장 부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유토리 세대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개념이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가진 애들이 많고 실력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세대가 유토리 세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젊은 세대 지금 유토리 세대의 1세대가 30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전후반 그리고 지금 또 신세대가 사토리 세대라고 있어요. 완전히 통달한 세대, 득도한 세대, 아무런 물욕, 사욕, 성욕조차 없는 이러한 득도한 세대를 또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승진조차 하는 것도 싫고 또 지방 발령조차 나는 거 싫고 해외 발령 나는 거 싫어요. 출장도 가기 싫어요. 월급 적게 받아도 좋으니 승진시켜주지 마세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일본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들 아직도 K-POP이라든지 여러 문화적인 컨텐츠 부분에서도 많은 역량, 재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한심하다, 책임감 없다. 일본 가서 살아보세요. 더 한심해, 훨씬 더 한심한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또 이런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들이 비전이 없다. 자기 취미만 하고 살고 싶대요. 야엔이, 야동, 야게임 이것만 하고 살겠다는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요. 연애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것을 보여드리자면,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 횡단보도 앞에 이러한 밑에 하천이 지나가는 구멍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난리가 났죠. 난리 나고 요 담당자 막 해임되고,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시 여기서 3년 동안 33명이 죽었어요. 3년 동안 33명. 요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뉴스 기사 위에 써있죠. 3년간 33인 사망사고, 너무 위험한 용수로. 왜? 요 조치를 취하는데 3년이 걸렸고, 3년간 33명이 죽었는데도 요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본의 현재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밤에 보면은 요거 안 보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낮에도 시력이 안 좋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 요것만 보시면 일본이 지금 망국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에서 이 신용도 투자 등급을 조사해보면 항상 한국보다 두 단계 밑이에요. 일본은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일본이 들어있는 그 랭크예요. 한국은 AA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일본은 중국, 칠레 요 나라 수준의 신용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신용이 없는 나라인데 미국 형님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예요.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고 경제적으로 식민지 상태고, 일본을 계속 이용해서 뽑아먹고 이용하고 이러고 싶어하는 그냥 꼬범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뽑아먹어야 되니까. 식민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려고 기축통화의 위치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한국보다 두 단계씩 낮은데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산소호흡기로 연명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 산소호흡기 떼는 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연명치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일본은 망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는 있죠. 갑자기 폭망하지 않는 거는 가능하죠. 미국 형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본이 저력이 있어서가 아닌데, 일본이 경제력이 대단해서 저력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일본이 지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32만 3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안에 70-80%의 확률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 이 도쿄 수도권의 직카 지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직카 지진이 8.2 정도로 발생하면은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고 2천조 원에 가까운 피해죠. 수도권 직카 지진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지켜주고, 아 우리 꼬봉 우리의 식민지 일본이 망하지 않게 그래도 지켜줄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지진으로 이제 폭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100% 국산화를 완료해내고, 얘네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우리의 100%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거고, 20년 안에 인도네시아보다 못 사는 중진국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본 애들도 똑똑한 애들은 다 알아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뭔 줄 아세요? 일본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천재적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수십 명을 갖다 놔도 일본 경제를 다시 부활하게 한 경제 정책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일본 은행에서 돈 뽑아내서 막 뿌리고 있죠.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뿌려대는데도 0.몇% 성장이에요. 올림픽까지 있었고 관광이 특수로 거의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6, 0.8 이 정도 성장률이었는데, 지진 오고 또 일본 국민들의 한심함, 아무런 개선하려는 노력, 발전하려는 의지, 성공하려는 야망,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나라에서 어떻게 부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망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면은 산업 기술 수준은 완전히 역전을 전 분야에서 다 해버릴 수 있고, 자동차도 닛산 혼다는 망할 거고요. 조만간에 닛산이 먼저 망할 거고 또 몇 년 후에 혼다가 망할 거예요. 아니면 둘이 합병을 시키거나 이럴 거예요. 정부에서 남는 건 이제 도요타 하나인데,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 빠른 스피드로 대응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이랑 일하는 거 자체가 안 되니까요. 상대가 10년이면은 소재 부품 장비 전부 국산화 완료, 현대 기아차 세계 1위 달성, 그리고 20년 후면은 완전 우습게 여기는 나라. 제 일본 애들이 쟤랑 안 놀아 쟤랑 친하게 지내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애들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모든 산업이 폭망을 하니까 수많은 일본인들이 돈 벌려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넘어오겠죠. 한국 와서 때밀이도 하시고 마사지, 또 성산업, 이미 일본 AV 배우들이 한국 시청자들 상대로 유튜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